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3번 포스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 키를 눌러주시고 JPG 지시되어 있는 파일 크기인 600에 400 크기로 지정하시고 OK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창을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고요.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가로 세로 각각 지정해 주시고 파일에서 이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문제 3번에 해당되는 3번 임시 파일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제 그림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배경을 지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전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값을 지정을 해 주세요. 지정한 후에는 Alt Delete를 눌러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색상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1급-7번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창 분리해 주시고 컨트롤 A로 복사를 이제 컨트롤 C까지 해 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 주시면 바로 레이어 1이라고 만들어졌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2를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그라데이션을 지정해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갈 수 있도록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 첫 번째 거 해주셨죠. OK 해주시고요. 이 도구 툴에서 전경색이 화이트 그리고 배경색은 블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을 쭉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오른쪽이 색깔이 더 진하게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1급-8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기 위쪽에 하늘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매직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터럴런스를 70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위에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 그리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고 이제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하시면 돼요. 조정을 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밑에 FX 눌러주시고요. 이너 섀도우 선택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1급-9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자, 파일 불러오시고 또 앞으로 끌어다 놔야겠죠. 자, 여기도 보면은 배경색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직완드 툴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엔 숫자 조금만 줄일게요. 30 정도로 줄여주시고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 다 선택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또 반전해 줘야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 하시고 컨트롤 C로 카피 창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선 위치 크기 바꾸기 전에요.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트로 간 다음에 여기서 필름 그레인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주세요. 레이어 3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할 건데요.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4로 고쳐주시고 색상은 흰색으로 컬러 클릭하신 다음에 흰색으로 F모드 6글자 입력해서 OK를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이제 1급-10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동 앞자리 이제 놓고 또 매직완드 툴로 선택을 하세요. 바로 선택하시면 모두 다 선택됐죠. 셀렉트 인버스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창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이제 색상을 모두 빨간색 계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4에서 밑에 누르시고 Hue Saturation 실행하세요. 그러면 위에 나타났죠? 그럼 컬러라이즈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조는 360 정도로 가주세요. 그러면 붉은색 계열이죠? 이제 Saturation 조정해야 되죠? Saturation 70 정도로 하면 정확히 빨간색 계열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이 패널은 닫아주도록 하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 다시 클릭 한번 하면 열어졌죠? 이 앨범에만 붉은색 나와야 되니까요. Alt 키를 누르고 레이어 4와 Hue Saturation 1 사이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 바뀌었고요. 레이어 4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지금 빨간색으로 된 이 책을
조절을 해주세요. 크기,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회전도 조금 해주셔야 되겠네요. 조절했다면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Hue Saturation 1, 2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11번 파일 이제 불러오시고요. 창을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고 흰색 배경 필요 없죠? 매직 언더 툴로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톨러런스 30 상태에서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선택됐죠? 예, 불필요한 부분 흰색 추가로 몇 군데 더 선택을 해주시고요. Select Inverse로 반전시키고 Ctrl C 카피 바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Hue Saturation 1 레이어 위쪽에 이 마스크 안된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저희 출력 형태 보시면은 지금 잎사귀 모양이 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좌우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Ctrl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리고 플립 호리존탈을 실행해서 좌우 반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레이어 스타일로 베블앤 엠보스와 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하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이미지는 다 불렀으니까 그외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모양 만들 거니까 위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쉐이프 이제 모양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제일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양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선택하실 거는 벤앤 어워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해당 모양, CL이라는 거 해당되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업창에서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자, 이런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스타일 먼저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색상은 따로 지정 안돼 있죠. 바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다시 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FF0000에서 빨간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요. 바뀐 거 모양, 색깔, 각도 따로 안 바꿔도 되겠죠? 바로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기와 위치 눈금 보고서 맞춰주세요. 두 번째로 만들 것은 밑에 있는 클로버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모양 먼저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네이처로 가서 여기에서 OK 하시고요. 클로버를 찾아주세요. 네잎 클로버 찾았죠?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역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없는 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을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OK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 선택을 해주시고 획은 2픽셀로 바꿔주시고 컬러는 428300으로 입력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도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럼 위치와 크기 조절해 주세요. 이제 모양 만드는 거 마지막으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보시면은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를 또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쉐이프에서 심볼을 찾아가세요. 심볼 찾아가면 위에 세 번째 비행기 모양 있죠? 비행기를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지정된 스타일 먼저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 지시되어 있죠? 더블 클릭,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값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죠. 이너 글로우를 바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네 가지 입력하면 되죠. 위에 T 눌러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요. 비행기 위쪽에 있는 글자 입력할 거예요.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선 글꼴 바꿔야 되죠. 궁서라는 글꼴 찾아서 15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정렬은 왼쪽 정렬해 놓으시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해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만 지정되어 있죠. 선은 2픽셀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위쪽으로 둥근 모양 되게 글자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옵션 바에서 와플을 지정을 해주는데요. 아크를 선택해 주시고 밴드 50 상태에서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치 좀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동 툴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자 효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T 눌러주시고요. 글자 나타날 적당한 위치에서 클릭해 놓으시고 글자 폰트 바꿔야죠. 궁서에 30포인트에 그리고 45포인트 써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우선 왼쪽 정렬 상태로 색상 따로 지시 안돼 있죠. 그럼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시고 바로 글자 입력 먼저 이렇게 두 줄로 해주세요. 자, 입력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먼저 눌러 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 해주시고 색상이 지금 두 개의 값이 지정돼 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에 더블 클릭하시고 첫 번째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 오른쪽 아래에 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 이 에디터 창 닫아주시고 스트로크 선택하신 다음에 3픽셀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자, 이제 OK를 눌러보시면 이런 형태가 되었고요. 글자 크기 아까 45포인트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출력 형태 보시면 밑에가 글자 커져야 돼요. 그래서 45로 입력하고 엔터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동 툴로 위치 좀 조절해 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문자 입력할 건데요. 자, 위치 클릭해 놓으시고 글자 또 바꿔야 되죠? 이번에는 에이리얼이라는 글자 폰트로 바꿔 주셔야 돼요. 영문 폰트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레귤러 되어 있죠. 글자 크기는 23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글자 색깔 클릭해서 색깔 번호 입력을 해주시고 OK. 글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로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세요. 자, 지정하실 때 사이즈는 2픽셀이고요. 색깔 단색으로 지정해 주시죠. OK 해 주시고 그리고 OK 하시면 여기도 이렇게 지정된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혹시나 줄간격 조절 필요하다면 여기 캐릭터 패널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제 글자 위치 좀 눈금다니 보고 맞춰 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이죠. 자, T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 나타날 위치 정도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글자 폰트 여기 보시면 또 그대로 에이리얼로 바꿔줘야 되죠. 영문 폰트에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귤러 그리고 23포인트 색상은 0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니까 이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 스트로크로 가셔서 2픽셀로 지정해 주시고 컬러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FFCC 00이라고 입력된 값 입력해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닫아 주시면 되죠. 이제 이동 툴 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위치와 그 다음에 각도 조절해서 맞춰 주시면 돼요. 모두 끝났다면 더 이상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 이 지금 글자 같은 거, 겹친 것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보셔야죠. 비행기 크기 아까 좀 조절 안한것 같네요. 글자가 겹쳐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이 수정해야 될 부분 찾아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틀린 부분 찾아서 수정 완료하셨다면 더 이상 이제 할거 없죠? 세이브를 우선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출 파일 저장해야 되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이 가이드라인 없애주세요. 그리고 세이브 에즈를 하신 다음에 해당 파일 문제 3번이죠. 그리고 포맷은 반드시 JPG부터 먼저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 3번으로 번호를 바꾸시고 바로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8에서 12 정도 사이에서 입력해 주시고 OK 해 주시면 돼요. 저장한 다음에 이제 PSD 파일 제출할 거 10분의 1로 줄여야죠. 60에 40으로 줄여주시고 바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 또 Save As 하셔서 이번엔 문제 3번이라고 입력하시고 포맷은 PSD로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은 닫고 여러분이 제출할 파일은 총 이제 6개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다음으로 이제 문제 4번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해 볼게요. 컨트롤 N 키를 눌러 주시고요. JPG 형식에 맞게 또 600에 400 크기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창을 분리해 주시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요. 이제 파일에서 세이브 눌러 주시고 4번으로 임시 파일 저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림 효과부터 보시면 배경에 그라디언트 지정이 되어 있네요. 툴박스 하단에서 정경색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배경색도 클릭한 다음에 색상 흰색으로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를 지정해야 되니까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 OK를 해주시고 포그라운드가 진한색이죠? 그래서 진한색이 옅은 색으로 가도록 위에서 아래로 출력 형태처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 패턴 지정이 있는데요. 패턴 크기는 40 곱하기 40으로 만들게요. 컨트롤 N 눌러 주시고 위드 40, 그 다음에 헤이시 역시 4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하시면 이런 창이 만들어졌죠. 컨트롤 플러스에서 좀400 정도로 퍼센트 키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새로운 빈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백그라운드 앞에 눈 없애 주시고 패턴을 만들 모양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서 패턴 만들 땐 항상 필 픽셀을 선택을 해주셨죠. 그리고 쉐이프에서는 모양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해당 모양은 쉐이프 쪽에서 찾아볼게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서 보면 만들어지는 모양 이 아이 그림이 있거든요. 자, 선택을 하시고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색상 지정되어 있죠. 색상이 두 가지 지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선 지정되어 있는 색상을 입력하시고요. 조금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정경색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지정된 색상을 입력을 해서 정경색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상으로 다시 이제 조금 작은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디파인 패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 눌러 주시고요. 패턴의 이름은 방울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 패턴 만드는 창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 주시고요. 여기에서 새로운 패턴을 지정을 해야 되죠. 작업창에서 새로운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다음 에디트 필로 가셔서 여기에서 유즈 패턴 그리고 어떤 패턴이냐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방울이라는 패턴을 선택 그리고 다른 거다 기존과 동일하게 한 다음에 OK를 하시면 이러한 모양으로 패턴이 지정이 되죠. 이 패턴은 불투명도 50%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50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원본 이미지 불러오는 작업을 할 텐데요. 처음에 불러올 건 1급 다시 12 파일이에요. 파일 불러서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를 하고, 그 다음 컨트롤 V를 해서 모두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필터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필터에서 아티스틱에 드라이브러쉬 지정을 바로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오파시티 값을 80으로 지정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도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어 2에서 클릭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정경색은 화이트, 그리고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지시가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죠? 그래서 라이너 그라디언트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작업을 위해서 다른 것들보다 뒤쪽에 나와야 되는 펜 툴로 작업하는
그 도형을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펜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지금 모양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색상은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을 먼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펜툴로 여러분들 조정해야 되니, 그려야 되니까 이 창을 조금만 이렇게 키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세요.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드셨다면은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돼 있죠? 드롭 섀도우 선택해서 OK 눌러주세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쉐이프 1 바로 옆에 있는 거 있죠? 이걸 다시 한 번만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택되어 있는 패스 그 선이 안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려야 되는 거 다시 그릴 텐데요. 색상 값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두 번째 거 색상 값 입력해 주시고 다시 펜툴로 여러분 눈금 단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면은 방금 전에 작업했던 그 레이어 스타일이 드롭 섀도우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드롭 섀도우도 지정이 됐죠. 그래서 다시 추가로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타일에서 없앤 다음에 다시 지정해도 되고요. 지금 하나만 지정돼 있으니까 따로 조정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이제 1급 다시 13번 파일 불러올게요. 자, 파일을 불러오고 창을 다시 앞으로 드래그해서 앞쪽에 나오게 하고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딩 모드를 제일 밑에 있는 루미노시티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레이어를 쉐이프 1과 쉐이프 2 사이 경계선에 가져가서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 위치를 눈금 보고 맞춰주세요. 쉐이프 1과 레이어 3 사이 경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요. Alt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서 이거를 클리핑 마스크 지정해 주세요. 이제 레이어 3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하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정경색, 흰색, 배경색, 블랙인 상태에서요. 여기에서 원형을 위해서 옵션에서 원형으로 그라디언트 지정되도록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만 이렇게 흐릿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로 마우스를 가져가세요. 그럼 제일 위쪽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죠? 이제 파일을 불러오실 건데요. 1급 다시 14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선택 툴 어떤 걸 사용하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이거 선택 여러분들 다른 툴이 좀 어렵다 싶으면은 이번에는 이 폴리고날 라쏘 툴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각각 클릭해서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이 폴리고날 라쏘 툴로 다각형 이렇게 선택을 해서 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선택하다가 이 클릭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다시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마지막 작업한 거 취소해서 다시 거기서부터 이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이제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좀 지정하시고 크기도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이 상자에서 위쪽에 노란 상자에 색상 부정을 하고 그리고 아우터글로우 지정해야 되는데요. 우선 이런 경우에는 이 레이어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우터글로우 선택해 주시고 OK 하시고요. 그리고 매직 원더 툴 다시 선택을 이제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서 지금 이 색상 보정해야 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쉬프트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색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휴 세츄레이션 실행하셔야 되겠죠? 했다면 이제 컬러라이즈 체크하시고요. 휴는 180 정도로 해주시면 여기 파란색 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70 정도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파란색으로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제 어저스먼트 이 패널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다시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여기 자동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된 효과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죠. 이제 1급 다시 15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글자하고 이 하트 부분만 필요해요. 그래서 매직 원더 툴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엔 터럴런스를 70 정도로 입력하시고 이렇게 클릭을 해 줘보세요. 그러면은 한 번에 배경 부분이 선택이 됐죠. 자, 그런데 배경 아니고 선택이 안 돼야 될 부분도 선택이 된게 보여요. 여기 터럴런스 값을 20 정도로 다시 바꿔주고요. 이제 Alt 키를 눌러서 선택된 영역에서 이번엔 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선택된 영역만 여러분이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닫고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쪽에 이 레이어가 나타났죠? 이제 위치 조절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터 글로우와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서 OK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다음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1급 다시 16번 파일 불러다 놓고요. 모두 선택하세요.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에서 바로 컨트롤 V를 하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먼저 눈금 보고 맞춰주세요. 이번 이미지도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하라는 그런 레이어 마스크 지정 그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도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둥근 그라디언트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흰색, 그 다음에 배경은 검정인 상태에서 이미지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합쳐지도록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패스로 만든 두 개의 도형 그거보다 뒤쪽에 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6을 드래그를 해서요. 쉐이프 1 있고 쉐이프 2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쉐이프 1 아래쪽 경계선으로 가져다가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보여지겠죠. 이제 불러와야 될 파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어요. 1급 다시 17번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 하고 그리고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자, 바꾼 다음에 여기 지금 앞쪽에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 6보다 뒤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뒤쪽에 가져다 놓으세요. 레이어 2보다도 뒤쪽에 놔야 이 모양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나겠죠? 이제 모양을 하나씩 만들 거예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거, 제일 먼저 사람 두명 있는 거 있죠? 그것부터 만들 건데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위 옵션 바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해야 모양을 만들겠죠? 자, 쉐이프에서는 종류를 심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심볼에서 사람 두명 있는 거 있죠?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그려주세요. 자, 그려주고, 기본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은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은 지정 안돼 있으니까 임의로 놔두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 제대로 안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이 레이어가 다른 것들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레이어를 위로 쭉 올려서 제일 최상위 위치로 가져다가 놓으세요. 제일 상위 경계선에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시되어 있는 대로 바꿀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 주시고요. 그라디언트 클릭,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나온 색상 값 입력하시고 OK. 그리고 오른쪽 아래 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흰색 입력하시고 OK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디터 창 닫아 주시고요. 아우터 글로우도 선택, 그리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모양이 지금 반대쪽을 보고 있죠?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하면 이 방금 전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사람의 시선 앞쪽에 있는 나비 세 개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네이처로 가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면 이 나비 모양 있죠? 나비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기본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없애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값 지시되어 있죠? 흰색으로 지시되어 있으니까 바로 OK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해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비 모양 보시고 크기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위치도 맞춰주시고요.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나비를 추가를 한 다음에 순서대로 나비 두 개도 추가로 눈금 보시고 위에 눈금을 보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들어가면은 그대로 수평으로 옆으로 이동하죠. 이 상태로 눈금을 보시고 여러분이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하나 만들 걸 위해서 Shape Tool 선택을 해주시고요. Ornament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고 만들 위치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 다시 없는 상태로 먼저 해 놓으시고요. 색상 클릭한 다음에 지정된 값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오케이 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세요.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불투명도에 대한 조건이 거기 빠져 있는데요. 불투명도 80%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이제 문자 효과 남았어요. 네 개죠? 자, T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자 입력을 위해서 커서를 가져다 놓으세요. 지시된 글꼴인 타임 뉴 로만을 찾아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레귤러 상태 그냥 그대로 놓고 55포인트.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바로 나오죠? 그럼 색상 지정이 안 됐다는 거죠?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바로 지정할게요.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야죠. 색상 세 가지가 나왔네요. 첫 번째 색상,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오케이. 두 번째 색상은 새로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죠. 가운데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더블 클릭하고, 두 번째 색상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색상은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입력을 하시면 되죠. 이제 그라디언트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고요. 다음 지시가 되어 있는 아우터 글로우까지 선택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문제 지정하는 내용 중에 뮤직 콘서트에서 스트로크가 하나가 빠져 있네요. 자, 스트로크 다시 지정할게요. 스트로크는 1픽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개다 지정됐죠? 그 다음 글자 입력할게요. 커서를 위쪽에 놓고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타임 뉴 로만 그대로죠? 그 다음 레귤러고 30포인트 지정하시고 엔터. 글자 색은 흰색으로 지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OK 하시고 글자를 바로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바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는 22픽셀 지정해 주시고, 컬러 선택한 다음에 색상값 바로 입력하면 되죠. 자, 다른 지시 없죠? 그러면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 이용해서 위치 조절하시고, 컨트롤 T에서 각도 조절까지 해주셔야 되죠. 세 번째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T를 눌러주시고요. 글자가 나타날 위치 정도에 커서를 놔두시고 글자 이번엔 에리얼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셔야 되네요. 위로 올라가서 글꼴을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볼드죠. 그리고 17포인트 지정해주시고 색상 값 지정되어 있죠.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주시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에서는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하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살짝 위쪽으로 또 휘어져 있어야 되겠죠? 위에서 와플을 실행한 다음에 스타일은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밴드가 너무 많이 휘어 있는 것 같으니까요. 30 정도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그 다음에 이 지금 각도가 살짝 옆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각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할 건데요. T를 눌러 주시고 작업창에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글꼴 바꿔야 되겠죠? 궁서라는 글꼴 그리고 17포인트 그대로고요. 색상 다시 또 바꿔 주셔야 되죠? 그 다음 OK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입력을 했다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FX 눌러 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줘야 되죠? 스트로크의 크기는 2픽셀이고요.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이제 이동 툴 선택하시고요. 화살표 키나 마우스 키로 움직여서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아까 나비를 두개 추가한 것처럼 유치원 속에도 컨트롤 J를 눌러서 순서대로 쉬프트 누르고 옆으로 바로 이동시키고 역시 또 다시 컨트롤 J를 눌러서 옆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글자만 다 콘서트 일정과 포토 갤러리로 바꾸면 되겠죠? 모든 게다 완성이 됐다면 세이브를 하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신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그리고 JPG 먼저 선택해서 저장해야 되겠죠? 4번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를 누르신 다음에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 작게 만든 파일은 Save As를 하셔서 PSD 파일로 같은 JPG와 같은 이름으로 4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할 파일은 기존의 문제들과 똑같이 총 8문제로 각각 문제마다 JPG, PSD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제출하고 이 임시 파일로 원본 크기 파일은 그냥 놔두고 제출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작업이 모두 끝났네요.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기를 바랄게요.